대한민국 민간기업의 99%, 나라 전체 일자리의 88%,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시장규모 184조 원, 국내 총생산의 9%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 그 주인공은 공공조달 시장입니다.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어서 공공기관에서는 수년 전부터 조달 문화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적이나 기술 입증이 어려워 공공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시장이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공공기관의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던 ICT 분야 혁신 중소기업을 위해 ICT 기술 마켓이 출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ICT 혁신 기술과 제품을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심사하고 인증해 판로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ICT 기술 마켓은 기획재정부와 함께하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 마켓에는 다양한 분야의 9개의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며 4개의 지원 연구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 9개의 공공기관에서 기술을 인증,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 인증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ICT 기술 마켓에 등록된 기술과 제품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며 각종 박람회 전시 홍보 및 정부 혁신 제품 지정 추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ICT 기술 마켓 또는 주소창에 www.ictmarket.kr을 입력하면 ICT 기술 마켓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어도 판로를 개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혁신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주는 혁신조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5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기술 마켓이 신설되어서 지금까지 139건의 혁신 제품을 지정하고 약 4,200억 원의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기술 마켓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과기부에서 지정하는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선정될 만큼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품 홍보에 대해서 여러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신 조달 제품으로서의 지위 덕택에 저희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영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는 보안 필수사항을 준수한 클라우드형 화상 솔루션이 있는 걸 모르고 계시는데요. ICT 기술 마켓에 등록된 이후 화상 서비스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세아컴즈가 화상 솔루션 전문 기업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ICT 기술 마켓은 ICT 기술 제품을 넘어 더 큰 산업 분야로 확대 통합될 것입니다. SOC, ICT, 에너지 기술 마켓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플랫폼은 정착 기간을 거쳐 하나의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구축되며 지원 프로그램은 지금의 공공구매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R&D, 해외 진출, 디자인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중소기업의 ICT 혁신 기술과 제품을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ICT 분야 유니콘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ICT 기술 마켓. 중소기업 혁신 성장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